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을 보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여기서 있는 이제 질문하는 것이 일단 그 뜻을 물어요. 뜻. 효율적 시장의 뜻이 뭔지. 다음에 여기서 또 나누어지죠.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뜻을 물어요. 개념. 개념을 물으니까 이제 개념이 뭔지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할당 효율성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가장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별로 준비를 해두는 거죠. 항상 이렇게 질문할 걸 미리 예상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질문했을 때 그거 이제 찾아내면 되니까. 아무튼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이죠. 그래서 정보의 효율성인데 정보가 얼마나 즉각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뭐고요? 효율적 시장이고 즉각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약성 효율성, 준강성 효율성, 효율성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죠. 여기 이제 제일 약하다는 얘기는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고요.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근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까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현재 공표 정보, 미공표 정보,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러니까 효율성의 정도가 다른데, 자, 이게 이제 개념이죠, 개념.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현실에는 이런 정도의 시장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부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이런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묻는다고, 초과 이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얻을 수 있으려면은 시장이 갖고 있는 정보, 시장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를 가져가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가져가면,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시장이 알 수 없는 시장, 시장이 모르는 정보, 그런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이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뭘 얻을 수도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뭘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장이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뭔가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으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을 해야 돼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되죠. 근데 정보를 이용할 때는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비용이. 근데 그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 비용이라는 게 꼭 금전적인 비용만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라든가 애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쓴만큼 돈을 번다면은 사실 그거는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당한 대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더 벌어 보여도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 소득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많이 번 줄 알아요. 예, 근데 정말 별로 많이 못 벌거든요. 근데 애쓰는 거에 비하면은 더 작아요, 오히려. 예, 허구한 날, 예, 아침 저녁으로 수업해야 되죠. 예, 오후 시간 때 원고 작업해야 된다고 하죠. 예, 늘 그 작업을,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매일매일이 예, 야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 초과 근무, 초과 근무.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버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이 더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별로 남는 거 없는 장사.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과 이윤과 뭐가 같다면 기회 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사실상 그거는 더 벌어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애쓰는 것만큼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성. 자, 근데 이제 표현을 할 때 예, 여기 이제 정보 비용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기회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요 할당적 효율성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의 위험을 감안했을 때 수익률이 동일하게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도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하면 5% 버는데 주식에 투자해서 8% 벌었다면 얘보다는 얘가 더 번 거잖아요. 근데 얘가 더 벌었긴 한데 얘가 그만큼 위험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얘는 위험이 5%고 얘는 위험이 3%면 위험을 감안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2%죠. 위험을 감안한 거는 다 2%면 이게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위험을 부담하면 그만큼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처음서부터 초과인이 없잖아요. 처음서부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정보 비용도 없어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성이 달성이 돼요. 이런 것 안 따져도. 처음서부터 이 초과인도 없고 정보 비용도 없으니까.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인의 크기와 뭐가 같을 때만 기회비용 또는 정보비용의 크기가 같을 때만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성이나 중강성은 아무 때나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의 시장은 다 불완전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있는 시장이 아니죠.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공유하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초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인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도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그 초과인의 크기와 뭐가 같을 때만 기회비용 또는 정보비용의 크기가 같을 때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죠. 현실의 시장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시장은. 아시겠죠? 근데 이 달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강성 효율적 시장을 달성할 조건이 더 까다로울까요?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을 달성할 조건이 더 까다로울까요? 이게 더 까다로울까요? 완전 경쟁이 더 까다로울까요? 완전 경쟁이 더 까다로워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거, 요거 현재 공포 정보까지 요거 하고, 요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완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품도 똑같아야 되고 진퇴도 자유로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달성돼야 되는 시장이 완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 사실은 조건이 가장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의 조건도 이미 달성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까다로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 포함 관계를 본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강성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다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인 효율적인데 얘가 훨씬 덜 이제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완전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러면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중생, 여학생, 여자. 여중생이면 여자죠. 남자로 생각하세요? 여자면 여중생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돼도. 그죠? 이 포함 관계가. 여자면 여중생이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런 거 공부하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조건 하죠, 조건. 재밌죠? 이것도 국어예요, 사실. 국어. 국어잖아요, 국어. 국어인데,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요. 국어, 언어 논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논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 교장 선생님이 내일 비 안 오면 소풍 간다 그랬어요. 내일 비 안 오면 소풍 간다. 그 다음날 비가 왔어요. 소풍을 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내일 비 안 오면 소풍 간다 그랬잖아요. 비 안 오면 소풍 간다 그랬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논리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뒤에서 물어야 돼요. 비 오면 어떡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요런 말장난을 잘하는 인간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요런 말장난을 잘하는 인간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얘기를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빼고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비 안 오면 소풍 간다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속으로는 비 오면 소풍 안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나중에 놓치는 한 번 이렇게 했죠. 그때 얘기한 건 요거고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은 논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평소에 말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주변에 정치인들이 인간이 쉬운 거죠. 주변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논리가 그래요. 논리가. 자,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반대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되 다만 그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40쪽 맨 밑에 그 맨 밑에 줄에 기술적 분석 이런 말 있죠. 기술적 분석 이런 단어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41쪽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 있죠. 두 번째 줄에 기본적 분석 이런 용어들 추가로 체크하면 돼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 가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기술적 분석으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해야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어떤 시장에 가더라도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 여기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거죠. 약성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을 보시면은요.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요. 또한 우수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같다면 그것도 할당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그 4번, 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6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있죠. 반대로 얘기한 거 반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그것은 불안정 경쟁 시장의 경우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보 비용도 존재하는데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정보 비용 또는 기회 비용의 크기와 동일하다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위에 거 정리가 된 것이고요. 밑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초과 이윤과 같다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그 3번 질문의 내용 좀 조심하시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되거나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투기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투기라는 거는 내가 애쓰는 것보다 더 가져가는 거요. 애쓰는 것만큼만 가져가는 거요.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지금도 투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다는 거는 현실의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도 애쓰는 것 이상의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려면 사실은 조금 더 정보에 밝아야 돼요. 정보가 밝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가 하면은 그 권력층이나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그 주변 사람들이죠. 그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듣고 귀동냥으로 듣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잘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보다는 굉장히 경제가 효율성이 높아진 거죠. 사실은 굉장히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 뒷정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세요. 뭐 고속도로 다니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 그것만 해도 막히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옛날에 그 한 10년 15년 전에 귀경객들 고속도로에 막혀가지고 이게 뭐 10시간 막 11시간씩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할 때 그 유류 비용 보세요. 차는 가지는 못하고 시동은 걸려있고 유류 비용과 시간 비용 이런 것 따지면은 지금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그게 더 좋은 거죠.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이 정보가 좀 더 유통이 되고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 돼요. 그게 좀 더 좋은 방향이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그 마지막 내용들은 그 43쪽의 맨 위에서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자, 이건 조심해야 돼요. 시장이 투기가 존재하는 것 또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다음에 밑에 이제 반가로 4번 내용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 내용 보세요. 어떤 투자자가 정보 가치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시장을 패배시켰다라고 한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시장과 개인과의 싸움에서 시장이 이기려면 시장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어떤 누구도 초과이윤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떤 누구도 초과이윤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그게 시장이 이기는 거고요. 개인이 이기기 위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어야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긴다는 얘기는 시장이 가능한 한 효율적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효율적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개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조건이 달성되면은 뭐예요? 요 조건이 달성되면은 시장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었다면은 그 사람은 시장을 이긴 거예요. 그때 이제 시장을 패배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정보 가치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을 패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정도면 됐고요. 자, 이제 입지론 해서 요 정도 넘어가시고. 자, 이제 정책론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론. 정책론은 이제 입지론부터는 이제 정책론하고 제일 끝까지 부동산 활동까지 갔다가 다시 올 거고요. 57쪽에 이제 정책론은 57쪽과 58쪽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한번 출제됐어요. 한번. 그게 뭐가 출제됐는가 하면은 57쪽에 맨 밑에 내려가 보세요. 지카고 문제가 출제됐어요. 지카고 문제. 자, 이 지카고 문제는 뭔가 하면은 땅값이 비싼 걸 말하는 거예요. 땅값이. 예, 땅값이 비쌀 때 나타나는 기업의 사회적 측면의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니은의 경제적 측면의 문제가 있고요. 디귿의 행정적 측면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제 문제 중에서 이제 사회적 측면은 특히 이제 우리 사회생활과 관련되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면은 그 A에 보세요. A에. 택지비가 올라가면은 건축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요. 전체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택지비의 비중이 커져버리면 건물을 좋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건축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요. 또 아파트에 지나친 고층화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주분리 현상이 나타나요.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외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스프롤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 원가가 올라가요. 자,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물가가 올라갑니다. 여기 세종시가 물가가 센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왜 센 편이죠? 왜 셀까요? 여기 분양가가 세거든요. 분양가가. 상가 분양가가 세요. 상가 분양가 세니까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를 높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를 높게 받은 그 입주에 있는 임차인들은 뭐 밥 한 그릇에 뭐 다른 데 5천 원 받는 거 여기 6천 원 받아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땅 가격이 올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택지 분양가가 비쌌나 봐요. 이게 여기가 택지 분양가가.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높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공장 부지 같은 경우 보세요. 공장 부지의 땅값이 올라가면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수출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 용지를 확보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의 주택 문제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 밑에 괄호 3번의 부동산 문제 관련 지표 있죠, 지표. 자, 이 지표는 뭐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뭐 출제된 거는 그 집가구 문제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뭐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이거는 그 1번, 2번 하고요. 4번, 6번 정도를 좀 보면 되겠는데 1번, 2번, 4번, 6번. 자, 1번에 그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죠. 로렌츠 곡선하고 진위 계수. 자, 요거는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지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진위 계수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4번, 6번 중에는 4번이 많이 나와요. 매스컴에. 근데 이게 이제 잘 모를 때는 저게 뭔가 하고 지나가니까 잘 모르지만 이거 알고 나중에 이제 매스컴 같은 거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진위 계수는 원래 이 로렌츠 곡선에서부터 나와요. 로렌츠 곡선.
이 로렌츠 곡선을 이제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은, 오른쪽으로는 이제 인구 누적을 써요. 인구 누적. 여기는 소득 누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100명의 주민이 사는 사회가 있어요. 100명. 100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소득이 똑같아요. 1인당 100만원씩이에요. 소득이. 1인당 100만원씩 100명이면 총 1억이 되겠죠. 맞나요? 100만원씩 10명이면 1000만원, 100명이면 1억이죠. 그 전체, 그 사회 전체 소득은 1억이에요. 근데 이제 모두 다 똑같이 나누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걸 키로 생각해 보세요. 키. 키로 생각하면 모두 다 키가 똑같은 거예요. 키가 똑같으면은 왼쪽 10명의 키를 다 합하면 1000만원이죠. 맞나요? 왼쪽 10명의 키를 다 합하면 1000만원. 그러면 그게 10%, 이 사회의 10% 인구, 10% 인구의 소득 누적은 1000만원이면 10%죠. 맞나요? 왼쪽 20%를 다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 되겠죠. 누적이 2000만원이에요. 20%의 소득의 20%. 그러면 30%의 누적을 다 더해요. 그러면 3000만원 되겠죠. 어떻게 올라가요? 예,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죠. 이거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 어떠 할 때,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요. 자, 요거 이런 사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회가 있다면 완전 평등 사회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은 사회. 됐나요? 자, 이제 99명의 소득은 빵이에요. 한 명이 1억 다 갖고 있어요. 그려볼까요? 왼쪽에 10명 다 합하면 얼마예요? 왼쪽에 10명 다 합하면 0. 20명 다 합해도. 가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건 뭐예요? 완전 불평등. 이렇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만 갖고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한 분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현실에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현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저 왼쪽 끝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배치가 되도록 순서대로 세워보세요. 저 왼쪽 끝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키가, 키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키로. 키, 그 사람의 키로 생각해요. 소득 수준에 따라 키로 생각하라고요. 좀 맨 왼쪽 끝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키. 키가 그냥 작은 게 아니고요. 대가리를 땅속으로 쳐박고 있어요. 맨 끝에는. 왜 대가리를 땅속으로 쳐박고 있을까요? 소득이 마이너스. 소득이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다고요. 이 사회에는. 그러다 좀 지나와야 개미같이 땅에 딱 붙은 키의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쥐 크기만한 거, 토끼 크기만한 거, 이제 강아지 크기만한 거,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가 한동안 난장이들이 행진합니다. 난장이들이. 그러다가 한 3분의 2에서 70%까지 와야 우리 보통 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라 그래요? 2만 5천 달러 넘죠? 3만 달러는 안 돼요. 적게 잡아서 2만 5천 달러 생각해 볼게요. 2만 5천 달러, 4인 가족 해볼까요? 4인 가족 2만 5천 달러면 1억이 1억. 4인 가족의 1억이 평균키라고 해요, 평균키. 우리 식구가 내 식구인데 우리 집 소득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평균소득이에요, 평균소득. 자, 그 평균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70% 가까이 있어요. 내가 연봉 1억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한 70% 못 산다 생각하면 돼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 그는 국가가 그런 거고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나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중간소득을 봐야 돼요. 중간 5천만 명을 늘여 세웠을 때 한가운데 2,500만 번째 오는 사람, 이 사람의 소득은 연봉 7천만 원 되지도 않을걸요. 7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연봉 7천만 원만 해도 벌써 아마 가운데 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죠? 결코 그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그만큼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키가 크거든. 이게 엄청 키가 크니까 그거 다 나누어서 키를 다 보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 맨 오른쪽 끝에는 대가리가 구름을 뚫고 치솟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예, 저기.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예요? 여기 그리면은 왼쪽에 10%를 더해도 10%가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돼요. 왼쪽에 20%를 더해도 조금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쭉 올라간다고요. 이게 현실의 시장이라고요. 자, 이 비끔친 부분이 넓이가 작아질수록 평등 불평등. 작아질수록 평등. 이 넓이가 넓어질수록 불평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시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요거를 수치화한 사람이 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진이라는 사람은 요 밑에 분모에다가는 이 삼각형 넓이를 쓰고요. 분자에다가는 이 요거 넓이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제일 넓어질 때가 언제예요? 요 딱 요렇게 올 때죠. 직각삼각형하고 일치할 때가 제일 넓어요. 그때는 이 값이 1이 돼요. 1이라는 얘기는 완전 불평등이라는 얘기,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그럼 이게 딱 붙어버리면 넓이가 제로가 되는 거죠. 제일 작을 때는 0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0일 때는 완전 평등, 1일 때는 완전 불평등 그래요. 그럼 대체로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대체로 한 0.3을 기준으로 잡아요. 0.3을 기준으로 잡아서 0.3보다 커지면은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구나. 0.3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개선되고 있구나.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예,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0.3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예, 그만큼 예, 분배 구조가 안 좋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니 계수예요. 지니 계수. 지니 계수는 숫자가 클수록 예, 불평등합니다. 요거요. 그 TV 프로그램에 그래서 무슨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니 계수 아는 체 하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이렇게 지니 계수 이렇게. 다음에 이제 PIR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PIR은 여기가 주택 가격이에요. 이게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가격. 요거는 인컴이에요. 수입. 요 R은 레이쇼, 비율이란 뜻이요. 가격, 소득 비율. 제가 이걸 이렇게 잘못 썼네. 이걸 위로 쓸 걸. 이게 시각적으로 이게. 요거는 가격이고요. 프라이스. 요거는 예, 인컴, 소득이요, 소득. 그러니까 연소득분의 이 말이에요. 그게 10이라면 이게 뭔 뜻이에요? 연소득분의 20이라면? 연소득분의 주택가격이 10이다. 그러면. 연소득이 내가 1억이다. 그러면 주택가격은 10억이다. 이 소리잖아요. 집 사는데 10년 걸린다. 이 뜻이에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혼부부가 집을 살려면은 몇 년 걸린다. 하는 거 나오죠? 그게 이거라고, 이거. 그게 이거 발표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그, 아, 이게 그 소리구나. PIR이구나, 그게. 예, 집 사는데 몇 년 걸린다. 그러니까 알고 들으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때 필요한가 하면, 자, 지금 집을 살 땐가, 팔 땐가, 이런 거 판단할 때, 좀, 이,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몇 달 전에도, 그, 전 세계의 집값, 집값이 비싸다는 동경, 뉴욕,
런던, 파리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의 PIR이 몇인데 서울은 몇이다 이렇게 할 때 상대적으로 서울 집 가격이 비싸다 덜 비싸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보고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비교해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이런 대도시들이 이 PIR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도시는 집값이 덜 비싼 곳이구나, 더 비싼 곳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그 지역의 소득에 비해서. 그 지역의 소득에 비해서.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에 슈바베 지수 하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거는 엥겔 지수 아시죠? 엥겔. 엥겔 지수는 생계비분의 뭐예요? 그거는 다들 아시더라고. 이거는 주거비요, 주거비. 요 차이밖에 없어요. 생계비분의 주거비. 자, 이게 높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게 높은 사람은 소득 수준이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대학 때 제가요, 한 달에 5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한 30만 원은 집값으로 나가야 돼요. 60%가 집값이야. 이게 높다는 얘기는 대부분은 거기에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집 애들은 100만 원 받아 30만 원이고, 어차피 하숙비는 똑같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집 애들은 겨우 40만 원 받아가지고 30만 원 내고, 똑같은 30만 원 내는데, 없는 집 애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가요? 집값에 들어가고 이제 10만 원밖에 안 남고, 누구는 20만 원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높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PIR이나 슈바베 지수나 이게 높을수록 지금 사정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런 정도고. 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자, 이제 이게 본론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한 번 정도 이제 그 1년 수업을 하면은 한 번 정도 말씀드리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기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 하는 거. 시험은 별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다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이제 있기는 해서 소개는 하는 정도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 개입이요. 자, 다음에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그런 것들.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개입도 둘로 나누죠.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고, 정부의 개입 수단이 있죠. 그다음에 주택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이고요.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이 되겠죠.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지역 지구제요. 그다음에 지역 지구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TDR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은행제도 또는 토지 비축제도. 개발이익 환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중요도는 좀 10분의 1이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거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위주로만 했죠.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는 그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까지 다 따지면은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지문으로라도 언급이 돼요. 예,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 다음에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는 하향 여과, 여과 현상을 함께 이제 여기서 공부합니다. 여과 현상. 다음에 이 조세기차.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 임대주택 공급. 기타 뭐 좀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정부 개입이죠. 이거 이제 한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이 구조가 이제 거의 눈에 많이 익죠. 눈에만 많이 익고 문제 풀면 안 되고. 그게 이제 눈에 많이 익으면 또 이제 다음에 문제도 풀리겠죠. 아무래도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처음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낯선 지문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아까 뭐 귀속 임대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천번에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지 못하고 다시 읽으면 그게 시간이 걸리는 방법,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나오는 거는 일단 패스한다. 이렇게 읽고 지나는데 다 어려워. 다 패스요. 40분까지 갔는데 20분도 안 지났어. 다 패스하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40분까지 찍고 다시 와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제가 예전에 저도 시험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막 모의고사도 많이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막 열몇 개 찍은 적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겠더라고.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야, 정말 열몇 개를 찍네요,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간 거예요. 열몇 개를 찍으니까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60점 못 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60점 못 넘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해서 좀 이렇게 자신한테는 좀 벅차다 싶으면 빨리 비키고 지나가는 거죠. 똑같은 한 문제인데 굳이 시간 걸리는 걸 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덜 걸리는 걸 먼저 풀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더 어렵죠. 남의 나라 말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 그러니까 좀 나은 거 아니냐고요. 자, 아무튼 제가 또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게 이렇게 이 코치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막상 또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가 봐요. 제가 코치하는 대로만 하면은 사실 얼마든지 이게 될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어떤 한 학생을 잡아서 24시간 저 학생과 계속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학습을 하게 하면 어떤 애라도 서울대를 다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습 방법, 공부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스킬일 뿐이거든요. 스킬. 정말 학습 방법, 노하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노하우를 그대로 실천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한 10%만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러면 돼. 니네들끼리 놀라 그러면 돼. 니네들끼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정부의 개입 필요성 하고요. 정부의 개입 수단이죠. 자, 이거는 이제 왜 개입하느냐 하는가 하고요. 이건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는 둘로 다시 나누어지죠. 하나는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요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죠.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이게 정답으로 출제된 적 없어요. 지문으로 한 번,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은 있지만 정답이 되진 않았어요. 전부 다 여기서. 최근 10년간 여기서 10문제 나왔어요. 최근 10년간 여기서 6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합해서 모두 16문제. 자, 근데 여기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뭐예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에요. 소득 분배 형평성. 근데 요걸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주로란 말 써요. 제가 주로. 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에요. 주로 소득 분배 형평성. 그 소리는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 효율성이나 기타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기타 목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해요.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소득 분배 형평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저소득층들한테 임대료 보조해주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토지 자원을 이용하느냐, 자원이라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이것을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이것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정치적.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 실패 원인이 몇 가지? 네 가지 있죠. 일단 외공불비 하는 거 있죠. 이게 워낙 중요해서 얘를 따로 해야 되죠. 외공불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장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도 토지 이용 규제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섯 문제가 모두 다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요놈하고 외공불비 요놈하고 요놈하고. 자,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